말리나 오무를 하자. 말리하자 말리. 오무는 좀 너무 센 것 같고 약간 2등 정도. 육지놈들에게 전투를 보여주세요. 기계 악마 해적. 형님 대회에서 보여주는 실력이 10이라면 시참은 그중 얼마를 쓰시나요? 한 7에서 8 정도? 무너지기 전에 높이 쌓아올려라.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거보다 좋은 거 잘 안 나오는 듯. 요 정도, 요거보다 좋은 거 잘 안 나오는 듯. 준비 단단히 하세요. 난 안 바를게요. 바르면 뭐 이겼는데. 더 좋은데 바를 수 있어. 얘는 끝까지 안 쓸 것 같거든. 이딜과 11 버프. 지금 11 버프가 나쁘지 않은데. 토큰. 에라이씨. 어, 판단에는 나쁘지 않아. 마이에브가 정령 한 마리. 싸울 준비 단단히 하세요. 그죠? 100%입니다. 자, 이세라가 있네요. 멀록도 있네요. 이보다 더한 승리는 없을 거예요. 대회에서 보여주는 10위 실력는 X등 특이사항 1, 2라운드 8등. 아, 조금 섭섭해. 일단 개체수가 확실히 늘어났죠. 개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게 마라 그 말리고 쓰니까 토큰들을 새로운 걸로 변환시킬 수 있지. 그래도 내가 개체수 하나 많아서 이길 것 같긴 한데. 정신 차리세요. 전투는 계속되니까요. 이거 바르고 안 바르고 큰 차이가 없었구나. 자. 문제는 내가 이제 페어를 맞춰야 되는데 페어가 하나도 없어. 선장님과 선원들이 승리를 거머쥐셨군요. 어우, 나쁘지 않아. 이래버리면 투표를 맞췄고 혈석도 생겼으니까. 얘가 챔바른데 업을 했잖아. 그러면 이번 턴 혈석을 안 발라도 돼. 근데 혈석을 아껴서 나중에 이득보게 쓰려면 지면진동자나 쏜커스 할 때 쓰는 거거든. 지금 발라놔도 나쁘지 않아. 적들이 우리 배를 격침시키려 하면 어림도 없다고. 백크롬다 하나를 발라서. 오케이, 안 발랐어도 됐어. 오, 딜 담아. 7, 8, 7. 오, 얘 볼록 다섯 개네. 벌써 불안 있네. 승리는 없을 거예요. 수인을 쟁취하세요. 됐죠? 이러면 다음 턴에 황카가 두 개. 다음 턴에 업업 하고 일골이 남아. 그러면은 요거 내고 팔고 팔고 하면 두, 사발 두 개 할 수 있음. 사성에서 혈석 쓸만해 없죠. 근데 혈석을 이거를 아껴놨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발라줘도 좋거든. 혈석을 아껴놨다가. 그 나중에 이제 데모나 빛의 정령 같은 거 나오면 써주면 좋겠죠. 여기선 좀 질 듯. 앞서 나가고 계세요. 이 정도만 해도 할만해. 역시 차돌잔봉님 시참은 질 자신이 없으시군요. 아, 어떻게 지냐. 아, 졌다 이거. 못 싸운다. 아, 개 못 싸운다. 까비.
영능으로 판단해서 사발 분다고? 그것도 나쁘지 않지. 업. 업 하고 먼저 보고 어 눈부신 빛의 정녀. 그러면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발을 보지 말고 다음 턴에 이거 팔면서 오발 봐서 노미를 찾아도 돼. 아니면 지금 봐서 복정 두 개 찾아도 되는데 그거는 좀 저거 할 수 있음. 새로운 미션 남은 두 판 다 2등 이상? 그쵸 얘 엄청 세죠? 왜냐면 멀록이 아까 다섯 마리인 거 보니까 잘 큰 걸 뽑아왔더라고. 요거 잡았으면 좋겠는데, 불안이라. 얘가 여 불안이나 여기만 잡았으면 좋겠는데. 나이스. 좋아,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 자. 아 무르도주노와 폭풍우. 어 여호. 아 차라리 이거에서 여기서 엄마군 뽑기 38초 외국 사가 보죠. 아니 쌍국사 정도면? 요 정도면 좀 쓸만하지 않나요? 이건 왜냐면 여기서 청진 이그지키트스를 찾을 수도 있고 근데 별로 썩 좋진 않아 이게 지금은. 왜냐면 결국 이걸로 복정으로 정령 키우다가 노미 쓰는 게 제일 좋거든? 그런 그림은 아닌데 외국사 두 개 정도면 쓸만해. 청지기 두 개 빨리 찾으면, 청지기 찾으면 좋아. 오케이, 복수 다 먹었어. 오, 죽을라 그러는데, 이세라는? 와, 잠깐만, 이거 뭐야? 노미? 좋다. 매운맛을 보여드리지요. 요거? 요거? 얘가 좋겠다. 8턴인데? 그야말로 역전할 시간이지요. 와 여기도 야 뭐야 쌍렐가의 납작업니 뭐야 얘 미친놈이야. 어 운으로 게임하네. 야 쌍렐가의 납작업니 뭐야. 아 이거 살았어야 죽이는 건데. 아 잠깐만 얘 죽였어야 되는데. 소비에트 픽션 한 봐줬다. 아 뭐 이 사람 왜 죽었어? 아니 잠깐만 님은 이보다 달콤한 승리는 없을 거예요. 자기도 어이가 없는지 웃는 게 매우 킹받네. 아 재미없대. 개모다니까 재미없지. 이제 이 하수인은 우리 동료예요. 아 징징징징 시작했어 징징이. 신사카미다 수고 빠이염. 무르 불안을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이건 잠글 필요 없죠. 이번 턴 한 대 더 맞읍시다. 얘가 근데 독성이 안 차져 있으면 은근히 내가 세긴 한데 불안 있고 하면은 웬만하면 질 듯. 카오스는 좀 잘했어.
근데 파워캔은 그냥 해본 정도. 카오스도 근데 막 무슨 뭐 CCB 이런 나갈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재미로 그냥 일반인 중에 좀 잘한다 그 정도? 롤로 치면 플레이 상위에서 다이아 하위권 정도? 승리하셨군요. 이대로만 계속하세요. 어, 강액이네요. 독성이 없네요. 아, 얘가 황크가 맞춰주면서 너무 세게 갔어. 그리고 복수가 빨리 나와가지고. 자, 이세라 갔고, 이세라 갔으면. 오, 잘 버텨. 얘가 지금 갈라크론드로 엄마 곰 찾아서 지금 하는 것 같거든? 그 하수인을 선원으로 만들면 황금 하수인이 될 거예요. 세계의 원수들이야. 하뮬? 세나리오스님께서 당신에게 미소 짓게. 어? 납작 없니? 혈석하나보다 이거 내는게 버프.. 아니야 맞아. 이거를 팔까? 아, 뭐야 이거? 보물도 차지하세요. 아니 이거 뭐야? 적들이 우리 배를 격침시키려 하면 더 없다고 사. 와, 세다 확실히. 엄마 곰 찾아서 골드린조 찾아서 하고 있네요. 질 것 같은데? 차례대로 싸우면 이거는 야수한테 못 이기거든? 어, 이거 끊었으면 된다. 어, 이러면 이긴 것 같은데? 시참 나도 하고 나이스. 시참 이거 세트라이. 시참 하고 싶어? 시참 근데 오케이. 어, 뭐야 두 명이나 죽었네? 이보다 달콤한 승리는 없을 거예요. 아, 방장 운으로 게임 안 해? That's right. 이걸 바꿔서 도미를 찾자. 이거 세 개는 좀 힘들어. 불안? 미친 사이지. 전력에 도움이 되는 선원이군요. 선원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모험을 원하는 하수인이군요. 야, 이거 청지기 샀으면 엄청 많이 컸을 텐데. 그죠? 이거 지금 청지기 샀으면 엄청 컸을 텐데. 승리하셨군요. 이대로만 계속하세요. 100%입니다. 아, 정령 잘 키웠는데. 아, 상대가 나였어. 말리고. 문제는 이제 얘거든. 얘가 이제 독성 몰록 찾으면 힘들거든. 얘는 이길 것 같고. 얘 마이에브랑 불안인데 한 명 죽을 듯? 한 명만, 얘만 죽었네. 이걸 한번 하고. 아, 이거 살 걸. 아, 어, 폭풍은 뭐야? 전력에 도움이 되는 선원이군요. 놈이?
아, 신령을 할걸 그랬나? 신령이 더 나았던 것 같다, 그죠? 이거는 혹시나 두 번이 진짜 천보독성이 딱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욕심을 부렸는데 어림도 없네요. 아, 이게 확실히 멀록댁이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갖춰지면 독성이 잘 안 발려. 오케이, 들어가시고. 아, 미안합니다. 제가 이래서 오늘 시참을 좀 망설였던 게,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선장님과 선원들이 승리를 거머쥐셨군요. 여기서 라그가 나올 수도 있고, 신령, 신령 정도 쓸만하지? 혼합 야수 정령. 야수가 남았을 때는 광풍도 좋지만 이것도 괜찮거든. 얘는 맥스나가 있어가지고 도활 발릴 수 있어서 여기다 바르자. 아, 이거 팔까? 이길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어, 라그. 그러면 불안을, 아, 잠깐만. 지금 17 이게 5버프씩 더 되거든. 아, 나 불안 못 팔겠는데. 노미를 팔자. 노미 이제 클만 컸으니까 노미 팔고. 라그가 의미가 왜 없어요? 얘네가 들어가는데. 얘네 버프 올라가면 이것도 라그도 올라가거든. 효율적인 운영을 중시하는군요. 어, 정령. 왜곡사의 라그 너무 좋죠. 85%. 와, 여기도 괴물인데, 그죠? 잠시 불안 맘에 불안 사랑은 계속된다. 아, 괴물사. 나이스. 히드라를 쳤으면 느낌 있지. 아, 불안은 못 참지. 와, 이걸 비겼어? 움바. 어, 얘가 죽었어, 근데? 얘는 더미한테 죽었어? 이거는 이제 뭐 먼저 사고 이런 것도 없겠다. 이런 불안 팔자. 운을 시참에다 쓰는 것 같다고? 무슨 소리야. 대충 해도 이기지. 상대 체력 없죠? 끝냅시다. 아, 이든 기원한다고? 어머, 재수없어. 하지만 네가 기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고생하셨어요. 이길 것 같은데? 저 바로 직전에 만났잖아. 그 사이에 나는 엄청 세졌어. 100%입니다. 일면수심. 내가, 아, 진짜 나는 진짜 여러분한테 미안해 죽겠어. 난 진짜 미안해 죽겠어. 아니, 두 판 연속 1등을 해도 그저 그냥 날 놀리는 맛에 방송을 보시는데. 시청자 팰 때만 잘한다고? 아닌데? 원래 개 잘하는데? 1등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라고?
와 진짜 저런 멘트들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춘날 나하면 나보다 잘하니 개 못하다니 하는 사람들이 1등한 게 이제 당연하대. 인정을 할 줄 몰라 인정을.